술을 마시고 연쇄 추돌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남성은 오토바이와 버스,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는데요. 그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1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. 천재상 기자입니다. 비상등이 깜빡이는 소형 버스를 살피던 남성이 어디론가 뛰어갑니다. 잠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성을 경찰관들이 뒤쫓아 붙잡습니다. 이 남성,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10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청주 청원경찰서는 20대 남성을 도주 치상과 음주운전,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그는 술을 마신 뒤 청주 오창읍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쾅 소리가 나가지고 주변에 산책하고 있다가 가봤더니 거기서 기사분이 오토바이 타신 분이 누워 계셨고 노란 버스랑 뒤에 승용차가 이렇게 부딪혀 있는 상태였고요. 음주운전을 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가까운 0.074%로 측정됐습니다. 남성이 몰던 차량입니다. 차량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이렇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. 사고 현장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부서지고 사방에 차량 파편이 튀기도 했습니다.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.